안녕하세요, 감놀자입니다. 오늘은 집에 이제 전동공구가 있으면 이제 비트, 이제 그러니까 나사 하는 거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비트 세트는 디얼트 제품 중에 DW2176 제품입니다. 제가 그때 직구 전동 공구 구입해가지고 개봉기 작성했을 때이 제품이 같이 왔습니다.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, 다른 거다 괜찮은데, 밸런츠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제품 딱 하나 있더라고요.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, T25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잘안 쓰게 되고, 직구 제품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쓰는 제품이 이제 있는데, 이렇게 사각짜리 제품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제가 진짜 필요한 밸런츠는 없고,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만 있고, 이런데 꼽아가 쓸수 있는 거 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는 제품. 이것만 딱 있어가지고, 아, 십자 드라이버가 없다 해가지고, 십자인데 밸런츠 제품이 없어가지고, 아, 어쩔까 생각하다가, 저는 실질적으로 밸런츠를 많이 쓰거든요. 일반인 분은 이제 밸런츠 필요 없는 사람은 DW2176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밸런츠가 없다 뿐인데, 이게 인터넷으로 한 만 원 정도에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. 이 제품만 있으면 되는데, 이 제품에 보면 이제 임팩트 해가지고 요쪽 이제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게 피스 같은 거 육각물이 돼 있는 거 쪼을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,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, 저 같은 경우는 밸런츠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. 그 노서 최근에 제품 보면, 직구 제품이나 그런 제품 보면 생각보다 밸런츠 많이 써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다시 DT71702-QJ라는 제품을 45피스 짜리를 구매했습니다. 이 제품에 보면 구성이 좋은 게, 요 안에 보면 있고요. 아까 여기 있는 제품 35피스 있는 거다 있고, 여기서는 사각이었고, 이렇게 밸런츠가 T10부터 다 있습니다. 보통 소형 말고는 가장 작게 쓰는 게 보통 T10이거든요. T10을 되게 많이 쓰는데, 이런 제품이 다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있으면 집에 뭐 웬만한 사무 같으면 다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임팩 전용으로 돼 있는 것도, 십자가 큰 것도 있고 해가지고, 전동 드릴에도 사용할 수 있고, 아무 때다 사용할 수 있는데, 이게 인터넷 뒤지면 한 17,000원 정도 할 겁니다. 이 정도만 딱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불편함 없이 다쓸수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구비하면 좋다는 게이 제품인데, 이거는 뭐냐면, 디얼트의 DWA13MS라는 겁니다. 뭐냐면, 우리가 이 피스 같은 거 쪼든가, 피스 쪼을 때 보면, 이런다면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가 쪼기가 힘들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막딱 맞으면 되는데, 안 맞으면 이게 다 빠지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여기 자석이 있어요.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걸고 여기만 딱 눌러주면, 자석이 있어가지고 인식 해가지고 어디에 갖다 대더라도 전혀 무겁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딱 갖다 대놨고, 자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눌리면 바로 쪼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트 세트 한 개에
이거 하나만 있으면 엄청 편합니다. 작업이. 그 보통 자 일반 집에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.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이한 공구 필요 없어도 다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사용 방법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